오마이 베란다 다육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아침에 기온이 베란다 안 기온도 궁금하고 안방 그 창틀 노숙 기온도 좀 궁금하고 서로 좀 비교해 보려고 먼저 베란다 온도를 체크하러 왔어요. 베란다는 이 창문은 닫고 잤어요. 낮에는 열고 있었고 어젯밤에는 늦게 닫았는데 지금 베란다 안에는 영상 11도를 나타내네요. 영상 11도나 영상이 15도 이상일 때는 그 웃자람으로 다육이들이 이 안에 환경이 좋다 보니까 확 자라려는 성향이 보여서 저는 또 노숙 환경을 찾아서 안방으로 갔는데요. 지금 요 정도면 양호한 것 같고, 요게 걱정이 될 때는 문을 조금 더 열어줬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.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. 지금 동쪽에서는 해가 떠올라서 바깥에 여명이 살짝 어리고 있고요. 저희 집은 정남향이라서 이 창가까지 해가 도착하는 시간을 어제나 다른 날로 미뤄 볼때 9시는 되어야 식사가 이 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. 저희 안방에 그 창틀 구조를 다시 큰 풀샷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약한 50cm보다는 조금 짧은 한 40에서 45cm 정도 올라와 있는 창틀 구조고요. 그게 그 창으로 유리로는 뭐 사중으로 되겠지만 창으로는 이중 형태라. 가장 안쪽에 있는 창문은 이렇게 매끄럽게 닫아지는 구조죠. 지금 열고 밖에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야! 창문이 좀 육중합니다. 제가 봐도 그래서 안심이 되는 측면이 사실 있어요. 이 창문이 너무 견고해서 신문지를 처음 세팅하자 보니까 너무 엉성하게 돼서 아래쪽이 거의 다 열려 있었네요. 좀 여물게 했더라면 밑을 다 닫아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측면도 좀 감싸줄 필요가 있었는데 측면도 열려 있었고요. 그래서 지금 이 공간 중에 다육이가 없는 요 자리는 지금 해가 뜨려고 해서 기온이 올라왔겠죠? 밤 동안은 최저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2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사실 영하 4도까지 내려갔을 때 여기는 몇 도였을지 예측이 안 되긴 해요. 여기는 비닐을 덮어줬고요. 바깥에 외벽 도색 작업하려고 지금 저희 건물이 25층인데, 위로 밧줄이 다 세팅이 된거 보니까, 오늘도 도색 작업은 할것 같고, 다육이 안전을 위해서 여기 상단에 있는 다육이는 아래층으로 내려놓고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. 안방 창틀이 저희는 이렇게 이중 샤시로 되어져서 이 공간을 이용해서, 그 다육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, 월동입니다. 이거 여름에는 제 생각에 그 방충망도 닫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여름에는 거리대가 지금은 해가 우리 거실 앞은 해가 없지만 동향 쪽으로 배치된 동들에는 지금 직사가 거실로 고층을 위주로 거실로 지금 빛이 들어가고 있죠. 그 시간에 저희 안방 앞 신문지도 없는 제일 상단의 기온은 0도를 나타내고 있어요. 영도의 환경에서는 신문지도 안 해줘도 되는데 곧 신문지도 철거해서 아이들이 바람과 햇빛을 맞으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. 아이 학원 픽업해주느라고 사실 해가 딱 들어오는 순간을 포착하지 못하고요. 집에서 나간 시간이 8시 한 40분쯤 나갔다가 지금 10시 다 되어 들어왔어요. 들어오니까 지금 해가 이곳에 우리 집은 안방 요 모서리부터 해가 들어요. 해가 들어서 아이들이 해를 받고 있는데 해를 받는 것보다 더 제가 깜놀한 건, 야, 지금 실내에도 제가 보일러를 켜는 실내에도 23도가 안 되는데 여기 이 자리가 23도시에요. 제가 나갈 때이 자리 0도가 되어 있는 걸 보고 나갔거든요. 그만큼 이 자리가 따뜻한 해를 받는 위치인가 봐요. 왜냐하면 이벽 모서리가 있어가지고 반대편에 창기운도 좀 막아주고요. 또 위에 천정부도 또 처마가 있죠.
그래서 여기는 약간 온폭 들어와서 더욱더 햇살이 따뜻하게 온도가 올라갈 만한 위치예요. 그야말로 명당입니다. 다육아가들은 이런 표정을 짓고 있죠. 오팔리나가 베란다 안에 들어와서 색이 좀 빠질 뻔했는데 다시 진하게 들어가고 있고요. 신문지도 지금 다 걷어낸 상태여가지고 통기도 굉장히 잘 되겠죠. 다육이가 저렇게 햇빛을 받으면서 표정이 마치 좋은 듯한 표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니까 다육 마음도 덩달아 좋은 거죠. 이렇게 해가 잘 나오는 날은 이 공간에서 겨울 그 새벽녘 한기는 잘 방어해주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월동하는 다육이 확장형 아파트 조금 넓은 그 창가에 요런 선반장을 이용해서 다육이들, 국민, 특히 국민이들, 우짜라는 국민이들은 지내볼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또 실내 온기는 또 유지시켜야 되니까 창문을 닫아놓고요. 이렇게 이 아이들은 있을 거고요.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